안녕하십니까. 이곳은 대한민국 최대 악기사인 코스모스 악기 오르간 사업부입니다. 1968년 네덜란드에서 시작해 50여 년이 된 요하누스 올겔바우는 고급스러운 바로크식 음색과 일관성 있는 오르간 제작 방식으로 유명 극장과 대형 교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오르간인 요하누스 오르간의 융통성 있고 화려한 바로크 음색과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하누스는 독특한 파이프 오르간 음원 생성 방식으로 깊고 명료한 소리를 제공합니다. 기본 16개 구성의 SSE 스피커 구성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입체감 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요하누스 오르간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으로 인토네이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오르간을 치면 오르간 타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피스턴이 있는데 로맨티시, 심포니시, 바로크, 히스토리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탑을 뽑아서 바꿔보겠습니다. 또한 크레션도 페달을 사용할 필요 없이 피스톤으로 크레션도를 조정하는 매뉴얼 크레션도 기능이 있습니다. 코러스 모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 디튜닝 기능이 작동됩니다. 디튜닝이라는 것은 피아노의 같은 음, 3연의 피치를 각각 조금씩 다르게 조정하여서 더욱 화려하고 풍성한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작동하게 되면 오르간에서 더욱 깊고 풍성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요하누스 오르간의 주요 조작법과 그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하누스의 3단 오르간은 타사의 오르간과 달리 이렇게 4개의 익스프레션 슈즈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부터 포지티브, 하프트베르크 페달, 그리고 슈벨베르크, 그리고 이렇게 크레션더가 있습니다. 4개의 슈 조절이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 올투스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작동하면 모든 익스프레션이 슈벨베르크 하나를 통하여 작동하게 됩니다. PEPC 기능으로 연주자가 익스프레션의 구성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메뉴 피스톤을 눌러서 메뉴로 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해서 익스프레션 페달에 맞추고 셋 버튼을 누릅니다. 원하는 익스프레션 페달에 셋을 눌러서 접속합니다. 현재 스웰의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레이트햄 페달로 맞추시고 싶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화살표를 맞추신 다음에 셋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변경하고자 하시면 메뉴를 여러 번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갑니다. KT라고 적혀진 스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포지티브와 하프트베르크의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됩니다. 정통 바로크 오르간 배열을 원하는 연주자에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MB라고 쓰여진 스위치를 작동하면 페달 건반의 음색이 하프트베르크 건반의 가장 낮은 음에서 연주됩니다. 아직 발건반 연주가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한 기능입니다. 메모리 락 기능은 미리 저장해둔 메모리를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 메모리 락 키를 이렇게 체결하게 되면 셋 피스턴의 불이 꺼지면서 다른 연주자가 메모리를 변경하려고 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반음관계 조절 기능은 트랜스포즈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동하려면 트랜스라고 써진 버튼을 누른 채로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플러스를 한번 누르게 되면 발음이 올라가게 되고 마이너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제로,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오르간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하실 수 있는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뉴 피스톤을 누르게 되면 메인 화면에서 메뉴로 넘어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레션도 페달 기능을 조절하는 것, 데이터 덤프, 익스프레션 페달, 그리고 볼륨 조절, 키보드 컨피규레이션, 키 볼륨, 미디 컨피규레이션, 리셋 프로시저스, 리버브 세팅, 스타트업 세팅, 템퍼먼트, 트레멀런트 폭스 휘마나 세팅, 그리고 튜닝, 그리고 버전, 짐벌스턴 세팅이 있습니다. 키보드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것은 각 건반의 벨로시티를 단계별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메뉴에서 키보드 컨피규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키보드 컨피규레이션으로 들어가면 각 건반의 이름이 뜹니다. 그레이트 건반을 예시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오토매틱, 하이, 로우, 그리고 벨로시티가 있습니다. 벨로시티를 선택하시게 되면 피아노와 똑같이 연주자가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 감압 센서가 자동으로 작동되게 됩니다. 키 볼륨이라고 하는 기능은 각 스탑, 각 건반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셋 버튼을 눌러서 키 볼륨스 메뉴로 들어갑니다. 어저스트가 있는데 어저스트에서 셋을 한 번 더 눌러서 셀렉터 스톱이라고 문구가 뜨면 스톱을 하나 뽑습니다. 프레서 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건반을 하나씩 눌러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키 볼륨을 저장하고자 할 때는 셋 버튼을 눌러서 Yes, No를 조정하신 다음에 Yes에다 놓고 Set을 한번 누르면 됩니다. 특정 스탑의 특정 음역대에서 비정상적인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키 볼륨스 기능으로 이 현상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3D Surround Reverb Engine과 11개의 Temperament 지원 그리고 추가 음색과 오케스트라 음색 패키지인 UVP 패키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르간 구입은 매우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 오르간이 좋은 오르간인지는 설치 후에 연주자와 청중들의 평가에 팩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음색, 실용성, 융통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용적인 유럽식 오르간을 찾는 연주자나 단체에게 요하누스 오르간은 다양한 방면으로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요하누스의 세계적인 명성은 이유 있는 명성일 것입니다. 다른 오르간의 시연 영상을 참고하시어 더 좋은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